누가복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리고 또 할례,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할례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보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 아기 할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다 그 얘기죠.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알려준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또 예수스, 이 헬라어죠. 헬라어, 이 뜻은 여호와의 구원,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예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기록할 때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같은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이 같을까요? 수행하는 일들, 즉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러한 재림하시면서 하는 전쟁, 그러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자, 예수는 이 이름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쉬운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자,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편에서 대단히 많이 삭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 이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만 찾아본 거예요. 생략되어 있죠. 4장 18절, 8장 7절, 29절, 13장 51절, 16장 20절, 17장 20절, 22절. 여기 삭제가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는 마귀가 싫어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씀하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이 연관성을 덮어버린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경시켰느냐.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대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7봉을 갖고 여기 보면 예수 있죠. 예수. 이 개역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여호수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개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실수를 했다. 왜 예수냐, 여기 여호수아라고 해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아, 이게 여호수아구나. 예수님이 언제 이때 다윗하고 구약시대 때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헬라어 성경과 킹제임 성경에 이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제일 먼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일 먼저 전투한 게 어디예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어떻게 끝났나요?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 돌았고 나서 이제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7일 또 일곱 바퀴. 자,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같다고 얘기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 도성을 공격하는데 로마 바티칸 이건 완전히 다 박살내고 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임으로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개혁성경에는 그 이 개혁성경이나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게 예수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변개를 시켜놓은 것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인데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 예수가 있는데 개혁성경에 또 여기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듯이 또 그렇게 전쟁을 했듯이 그렇게 수행한다는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 끊어버리는 것이. 대단하죠? 히브리서 4장은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은. 그 여호수아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단지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예수님 완전한 구원자도 될 수 없었어요.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하고 끊임없이 나중에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면 완전한 안식 그리고 평안 그리고 약속했던 그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나눠준 그 열두 지파의 땅들 그 항상 불안정했다고 얘기죠. 그런데 재림하셔서는 완벽하게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명확히 분배해 주시는데 그 땅 넓이는 대단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무슨 안식, 그 3장에 보면 카나안의 안식이 있고 창조의 안식, 천년왕국의 안식,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안식, 이런 안식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완전한 안식을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다만 예표로서만 움직였지 우리에게 완전한 또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의 기브온 전투가 나오죠. 아모리인들과 전투하는 기브온 전투. 자, 여기 너무나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재림의 위대한 예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박덩어리들로 적들을 죽이죠. 보링공만한 우박덩어리가 떨어져서 적들을 칼로 치는 게 아니라 우박이 다 때려눕히는 거예요. 재림 때도 이렇게 하죠. 환란 끝에. 그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이 멈추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재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림 때도 대환란 끝에쯤에서. 자, 여기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이게 뭐예요? 전쟁의 날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전투 싸우셨을 때처럼 이렇게 재림하실 때 하겠다고 스가랴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약 1500년간에 걸쳐서 1500년 내지 600년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66권을 모아놓으니까 전부 뜻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코성의 붕괴가 있죠. 이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큰 창녀 바빌론의 멸망, 종교 창녀인 로마 카톨릭 바티칸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도성을 갖고 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사탄도 한 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티칸이라는 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코성이 붕괴되듯이 제 주님이 대환란 시절에 끝날 때쯤에서 이 바티칸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 주변에서 돈 벌어먹던 모든 관광객들을 유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예수님의 할례가 나오죠. 이것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이제 행해진 것이죠. 모세율법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시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놔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자,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의 표. 언약의 표.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인데 이 사람 뭐 할례 받았나요? 처음에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이제 그 할례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예요. 언약의 표로 주어졌다. 이건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요. 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안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로마서 신약,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엇, 언제예요? 할례 때요? 할례가 없었어요. 처음에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할례 안 받, 뭐 할례와 관계 없잖아요. 할례 안 한다고 무슨 구원 받지 못하고 그런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표적이다. 아, 이스라엘 민족. 아,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죠. 표적은 두 개 있어요. 아, 유대인과의 하나님과의 표적 뭐예요? 이 할례하고 안식일. 안식일. 표적이라는 게 표적이요. 자, 그래서 할례는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그리스도인하고 안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언약신학자들은 있죠. 언약신학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신약의 물침례, 뭐 세례라든지 침례라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증표로서 구약의 할례를 계승했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로 그럼 그 세례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침례로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라. 할례를 계승했다. 이렇게 생각,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데 아기들을 언약 안으로 집어넣고자 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나 침례는 표적이 아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할례는 표적이잖아요.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여러분 어때요? 혼은,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몸에 붙어 있습니다. 밀착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도 죽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 혼이. 어디요? 지하 낙원에 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숫자를 셀 때 한 혼, 두 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혼이 몸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혼이 여러분의 육신에 밀착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혼에게 전달돼서 혼이 지옥에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의 영이 죽었죠. 그 아담과 이브가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는데 안 죽고 960살까지 살았다고 얘기죠. 그럼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영이. 그래서 그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때 그 혼은 육신에 밀착하게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후에 피를,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육신에 혼이 붙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이 벗어버린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그래서 영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영적 할례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칼에 의해서 그 예리한 레이저 수술보다도 더 아주 그 정교하고 예리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과 혼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져 있어야 육신의 죄가 혼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이 다시 살아났고 거듭났고 혼이 육신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 혼은 하늘로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보이지 않는 예리한 칼에 의해서 이 영적 수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 몸으로부터 떨어진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마음의 할례라고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구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는 것이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구절을 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영적 유대인. 자기네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서 지금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교리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자,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이미 구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대단하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30장 6절에도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오 너로 살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 마음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예. 형식적으로 하는 거 주님께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귀가 할례를 받나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바로 마음을 다해서.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예,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형, 완벽한 인간으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그런데 왜 8일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8일째 되면 이 비타민 K가 왕성하다는 거죠. 그때가 제일. 그래서 할례를 했을 때 그 출혈, 그러니까 피가 빨리 응고돼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혈로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비타민 K가 제일 왕성할 때, 그때 할례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르시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난 지 8일 만에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혈액 응고가 가장 잘 되는 그 시점이라고 얘기죠. 그것이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그래서 유대인, 통계적으로 보면 유대인 여인들이 자궁 경부암이 가장 적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 유대인의 할례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하여 저희에게 많은 지식과 또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거듭나지 못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성경이 틀려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것도 바른 성경을 사용하여서 진리로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